얘는 3월 참모총회 때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가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ADHD가 의심이 됐죠. 아주 어릴 때부터 특이한 어린이집부터 특이한 행동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고2가 돼서 3월부터 6월까지 주무셔. 주무셔서 제가 관찰일기라는 걸 썼는데 별거 없대. 짝, 그 옆에 짝한테 너 얘 하는 거 그 좀 관찰일기 좀 써줘. 그래서 근데 멘토리지요. 멘토리지. 이게 십몇 년 된 겁니다. 별거 없어요. 1, 2, 3교시 주무신, 4, 5, 6교시 나가신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저거 잔 얘기만 주로 써있어요. 17월까지 보세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서 저걸 보여드렸더니 아버님이 깜짝 놀라셔. 아버님이 본인은 안 갔는데 정작 정 상담 안 받는다. 그래서 아버님이 가서 상담 받아.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잘 협조가 됐어요. 근데 6월 어느 날 얘가 볼펜을 들고 잔 거야. 영어 시간에. 깜짝 놀란 게 뭐냐. 얘가 볼펜을 왜 들고 잔 거야. 그냥 주무시던 애인데 볼펜을 들고 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주무시던. 야,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잤어. 우리 반에 뒤집어졌어. 막 책상을 두드니까 얘가 깼다. 짝한테 야 왜 그래?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이게 이 인생 반환점이 될 줄 몰랐어. 애가 그 다음 시간에 수업에 그 다음 시간에 제일 재밌는 거 애들 하나씩 일범선 하나씩 뜯어봐요 얼굴을. 왜 뜯어봤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변 안경. 왜 애들이 얼굴 뜯어서? 귀엽하게. 비슷합니다. 그날 처음 본 거예요. 다 자기 반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었는 걸 처음 한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잤던 애가. 근데 다음날 수업에 참여한 그 순간에 제가 이미 아빠하고는 짬짬이가 되게 3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책 제목이 뭐예요? 편지. 학부모와 뭐가 돼? 한편이 되는. 소닥보 듯해서는 답이 안 나와. 우리 애가 이렇게 소중한데 왜 어른끼리 협력을 안 하냐고. 한편이 돼. 그러니까 제가 딱 보냈더니 아빠가 딱 수진한 거지.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뭔가 집에서 세리머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기말고사에 17등 올라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가 공부를 올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학이 내가 원래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학에서 1등급이 나오거든요. 공부를 무식하게 하더라고. 그 부모가 믿어주고 담임이란 사람을 믿어주니까 그 어려움을 하루에 막 아침 8시에 독서실 가서 밤 12시까지 막 이렇게 막 고2 6월에 다시 공부에 눈을 떴으니 지금이야 지금. 지금 그때가 얘가 38등이었단 말이에요. 39명 중에. 걔가 공부를 시작해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워 계속 겨울방학 때까지 치고 그러면 고3 때 수승의 날 저한테 찾아왔죠. 저는 학교를 옮기는데 선생님 걔가 그러면 선생님 재수할 거예요. 이미 너무 깊이 이렇게 안 하는 것에 골이 너무 깊다고. 그래서 이미 결심을 하고 수학을 뚫어낸 거예요. 그리고서 컴퓨터학원을 갔는데 결국 4학기를 올 A+였습니다. 그러더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로 편입을 갔어. 근데 지금 석박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이런 기적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런 부모와 선생님. 네. 여기서 이 얘는 무엇과 어떤 얘냐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이 아이 바로 이 아이가 볼펜 들고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문자로 다 보냈어. 엄마 아빠 본인에게 제가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더니 이제 수업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지금은 한 가족이 피더라고. 그 엄마를 아타산에서 내려오시는 어머니를 뵀는데 엄마가 다 얼굴이 달라졌어. 완전히 집안이 달라졌어. 그 아버지는 지금 연락을 주십니다.